그러면 제가 오늘 새롭게 들고 온 종목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놀리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정말 설마 할까? 설마가 사람을 잡죠. 자, 이 종목 한번 가격 볼까요? 가격은 12만 3,500원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방금 체결되었네요. 자, 12만 3,500원 이마트인데 자, 이마트 요 종목도 제가 그 6월 말 때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십니까? 넷마블. 그 종목이 그때 10만 원대에서 이번에 16만 원을 넘어섰어요. 두 달 정도 돼가지고. 근데 넷마블의 향기가 느껴지는. 자, 봐보시죠. 이마트 보면은 완전히 바닥이죠. 완전히. 완전히 바닥인데 넷마블과 같은 향기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요거를 그렇다면 제가 그 이마트를 왜 들고 왔는가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가다니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8월 14일 그 주간에서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거래량이 그 잔잔한 가운데 갑자기 8월 14일 주간에 거래량이 확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 중기 그 저항선이죠. 중기 저항선인 60주선.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N자로 가는 패턴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매집봉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또 왜 매집봉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칠판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새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추석 그 이제 이런 걸 준비할 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재래시장을 좀 솔직히 말해서 재래시장 우리 상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재래시장을 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가는 불편도 있고 또 옆에 사람이 코로나의 환자가 될 수 확진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트가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요즘에는 이마트가 별걸 다 합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추석에 이런 관련된 이런 먹거리도 준비를 또 할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이마트 이 회사를 보면은요 이 구조조정을 굉장히 그 활발히 했는데 먼저 이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소속사를 보면은 저도 생소한데 쓱닷컴이 그래서 쓱 들어가서 물건을 사자 그래서 쓱닷컴을 했나 봐요. 근데 이 회사가 1분기에도 그 매출액이 전년 동기비 75%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2분기도 50%가 그 성장을 했거든요. 자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또 뭡니까 이 이마트 24가 그 편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요거는 슈퍼마켓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할인점이 그 우리나라 국내의 그 같은 경쟁 업체인 롯데마트나 그 다음에 GS 이쪽하고 지금 상당히 경쟁해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전체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무려 지금 31에서 33%까지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상을 지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렇게 재미있는 분석을 하더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자, 과거에 반도체가 치킨게임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가 압축이 돼서 결국은 승자 독식을 했는데 이마트가 이런 승자 독식 구조로 가면서 이마트가 무려 7년 만에 이익이 돌아서는 그런 구조로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호진 씨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마트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견해가 있다면 질문 한번 들어보죠. 질문 한번 주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이마트를 네. 좀 다녀왔는데 네. 오프라인 매장은 평소보다 사람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마트가 두 가지 트랙을 잡고 있잖아요. 네. 치킨게임에 당연히 살아났겠죠. 대기업이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매장하고 네.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 때문에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나 그쪽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쓱닷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이마트도 보면 편의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지금 온라인 또 택배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낙포 가대적인 입장에서 실적이 아까 돌아서면 낙폭화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온라인 쪽이 비대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이게 포인트를 두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두 가지로 접근을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낙폭화대도 있습니다. 고점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제가 주어진 자료 말고도
이마트가 맛만 먹으면 전국에 물류 규제가 다 있어요. 주요 거점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물류 규제를 기반을 해가지고 맛만 먹으면 쿠팡도 잠시 갈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택배 인력만 확충한 물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쿠팡도 얼마든지 잠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 지금 보니까 이마트가 또 새벽에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침에 국을 먹고 싶다. 그러면 국거리를 들어가서 제가 돈을 이제 인증한 다음에 결제한 다음에 원하는 국거리를 이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거리가 내 문 앞에 딱 배달됩니다. 그것도 요즘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별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자기의 물류 규제하고 유통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맛만 먹으면 이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그 리포트 7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 구조가 돌아서 있다. 이런 말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고요. 또 추가적인 또. 매니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새벽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네, 마켓컬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용하고 네.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마트에서도 하는 줄은 몰랐고 저는 이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예. 말씀하시는 데서 예. 이용하는데 그게 이마트만의 뭐 차별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이 되긴 하고 네. 또 이제 제가 여기 경영 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저마진 구조라고 할 수 있을 네네. 것 같던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주가 지금 상승 탄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긴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경영 구조라고요? 네. 어떤 경영 구조? 다시 한번 말씀. 이마트의 이제 예. 뭐랄까 예. 경영 구조가 네. 이제 저마진 구조라고 저는 저마진 아 네. 경영 지금 저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저마진 구조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저마진 네. 구조라는 얘기죠 오케이 나는 이제 경영 지배 구조로 알았습니다 해석을 잘못했어 자 그러면은 그 말씀드린다면 근데 이 회사를 보시면은요 네, 방금 제가 입력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러면 제가 이 회사를 아까 요 중요한 대목 한 가지 빠졌어요. 자, 뭐냐면 주당 청산가치라는 걸 소개할게요. 요거를 제가 중요한 대목 하나 뺐는데 주당 청산가치가 얼마냐면 무려 33만 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12만 4천 원이거든요. 4천 원입니다. 자, 요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를 지금 내가 12만 4천 원에 주식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그 내 통장으로 33만 원이 들어올 정도로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2분기는 적자였거든요. 근데 적자를 이제 구조조정에 털고 나서 이제 이게 이익으로 돌아서면 제가 본다면 워낙 저평가된 12만 원이라는 저평가된 요 부분에서 여기는 못 가더라도 네. 20만 원 갈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마진 그 부분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소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워낙 청산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 있어요. 저는 앞으로는 CJ 제일제당 많이 갔습니다.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면서 자, 이 종목의 그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16만 원 제가 부를게요. 16만 원 부르고 손절매는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